카드 두 장을 부여시킵니다. 오우 쉣. 야한 건 화형이야. 금지야.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휴일이 필요합니다. 할 일을 정리하는 휴일, 노는 휴일, 쉬는 휴일, 즉 주사일은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빨리 주사일 해야 됩니다. 불도약. 지도와 아 딜카드 없으면 못 잡는데 엘리트 피해야 될 수도 있겠다. 대학살. 사실 비상회의인 우리는 주 5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게 아닐까? 어? 비사회의인이었네. 괜히 출근했네. 퇴근해야지. 피해는 피,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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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해는 피 피해 피. 와 펜토그래프. 디노이스롱 대학살 타는 줄 알고 놀랬네. 이 정도면 안 뺏어야지. 불분기에 고민된다. 인터넷에서 티 많이 내는 직업은 착지주인. 왜 인터넷에서 치? 어째서지? 아이야 무감각각. 이거 킹시병. 아, 카드 너무 많아졌다. 내 PP. 동생의 직업이 교수면 곤란한 이유는 내가 교수형이라서.
보관 맞지. 교부형 되면 안 되지. 교수님한테 저들이 피면 좋아할 듯. 예. 보식이다. 보식이네 감자탕. 교수님한테 저들이 치면 대학원 살 맞고 연구원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라고요. 이거 룬큐브 쓰고 사혈로 들어보자. 거담할 뻔. 담배 펴야 되니까 불 많은 데로 가자. 물이 없네. 마블보다 4배 더 큰 회사는 넷마블. 어? 넷마블 개 큰 데였네. 마블 중소기업이었네. 모두의 마블. 넷마블. 악플 PP 때문에 자해 카드, 특히 연소 잡는 거 어떤가요? PP 아니어도 연소는 좋습니다. 연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내가 맨날 이상한 것만 집는 것 같긴 한데. 우체국 직원들이 걸리는 직업병은 초포 모 징크스 크크크크크. 모임? 나 모름. 뭘로? 연소가 커지면 연중 큐큐큐큐 더 커지면 연대 큐큐큐큐큐큐큐. 연대. 2년차 징크스. 그런 단어가 있었구만. 내가 다 지우면 뭐함? 가지고 PP만 데뷔 시즌에 잘하면 2년차에 천부엉 천부엉. 애들이 부엉 잘하더라고. 천부엉 천부엉. 혈류 사혈. 유튜브에서 다큐 보는데 어떤 새는 아예 물고기처럼 헤엄치던데. 오졌음. 새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회 전문이 없는 횟집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회 전문이 없기 때문. 회 전문이 없어서. 고등어 잡으려고 바다에 수직 하강 해가지고 헤엄치던데 막. 고등어 맛있지. 맛잘 알세.
혈류나 사혈 중에 하나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사혈 하나만 쓰고 불주약한테 모든 걸 맡기기. 아까부터 정말 재미있는 유모아가 날랑치는 방이군요. 회원님의 유모 감각에 머리를 탁치고 갑니다. 품격 있는 방송. 김태지 씨가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김태지 씨는 비만인 사람은 싫어하고 그저 비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 회중식에 드롭킥.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드롭킥. 드롭킥 진짜 좋긴 한데 드롭킥을 넣으면 취약 부여할 것도 넣어야 되고 취약 부여할 것도 넣으면 드로가 말릴 텐데. 그냥 상태 이상 넣는 카드를 넣고 진화 밸류를 더 높이자. 씨가 비락시계 광고에서 내뱉는 감탄사는 비락. 이거 점점 나만 당할 수 없지 해가지고 하나씩 찾아오는 것 같은데. 나만 당할 수 없지. 중괄호가 천원이듯. 단무지가 버스타며 하는 말은 저 무임승차요. 무임승차요. 상태 이상 카드 좀. 피피 때문에 체력 깎이는 것도 무시 못할 수준인데. 상태 이상 카드 나와야 된다. 면 안 되는 이유는 기분 좋은 게 진심. 괴부람 시리즈는 유모와의 향연이다. 괴부람 시리즈. 다들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건가. 어, 난타. 난타 말고 그 0코짜리 그 무돌. 어라. 정답이 뭐더라? 룬 뭐더라? 보스는 잡겠지?
룬 머더러. 있는 유물인데 없다고 하는 것 정답. 아무것도 아니니까 호드. 호드 호드. 전장 연타 박치기. 전장 쓰기도 애매하지 않나. 전장으로 전장 2등. 분명 엘리트 맞는데 엘리트 아니라면서. 눈물 안 주는 것들은 이막에서 만날 수 있어요. 아 서순 안 쓰면 서순 아닙니다. 이막에 가면 많이 있는 유물인데 없는 유물이라 하는 것은 룬12면체 어라?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와타시 어째서 눈물이 어째선지 그리운 이름이야. 콜로세움을 건축한 사람은 콜로 콜로세웠음. 격돌? 야 잡을 수 있음? 방어도가 안 오르는데. 피피가 딜 세서 잡긴 할 것 같은데. 들어 조졌네. 아니 쓰레기. 총을 대충 쏘는 것 뭐라고 사게요? 정답은 설렁탕이에요. 크크크크크. 어. 다들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 중인가? 스팸을 33개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먹으면 스팸 메일. 스팸메일. 약화 안 걸렸을 때 이렇게 돌렸어야 했는데 약화가 걸려가지고. 영원히 못 만났다고 하네요. 화형? 아니 저게 안 나오네. 무모한 돌진. 이런 꿀댐 방송을 나만 볼 수 없지. 중사장 심장 클리어 기원합니다.
나만 당할 수 없지. 클리어해서 모두에게 보여주어. 고표. 고표 얼마난가? 진화 빨리 뽑기. 그냥 깡깡깡. 사혈 강화된 거 좋네요. 내 진화 쓸모도 없는 놈. 이제 쓸고 있다. 이펙트한테 진화 주면 살까? 광기? 패션 광기. 어? 잘못 봤네. 더블 규준. 상점이 없다. 내수 규준 안 먹으면 여기서 상점 나오는 거 아님? 바로 앞에서. 강령 짱세네. 루이 26세의 유언은 재무가 없습니다. 유언이 아닌 거 아님? 예언인데. 33. 좋아용. 어? 다랑을 하기. 근데 사열 계속 써야 돼서 다락은 힘들고. 몸박하려면 PP로 딜이 다 안 될 것 같으면 몸박을 섞는 게 맞지. 근데 강화가 안 돼 있네. TP로 아마 딜 대충 다 나올 텐데. 아니 수비 지우는 건 좋은데 그 내게 상태 이상 추가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발 사이즈가 2km면 오리발. 암동을 못 먹네. 얘네들은 상태 이상 넣어주니까. 상태이상을 받아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살려줘야겠다. 아니 절대 안 주네. 상태 이상. 상태가 정상이었어. 아쉬운 아이언클레드. 소들이 노래는 부르면 다음 책 소송. 모두의 꿈을 실은 유튜브가 됐다. 풀폼. 풀폼 광광. 내 시계는 없다. 어허. 아이 살려줘. 아까 안타 나왔을 때 받아 먹었어야 했는데 그땐 무도를 이렇게 안 줄 줄 몰랐었지. 걔는 1코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움. 아이 풀폼이면 흘려내기가 방어도 주죠. 그래 이게 근데 지금은 포멜 타격 강화가 안 돼 있네. 전투 장비 먹어야 되나?
이 포션 잔혹성 잔혹성 탈출. 고부가 같이 사업을 시어머니와 동업하면 고부가 같이 사업. 고부가 같이 사업 굉장히 고급지구만. 모두가 이렇게 유튜브 각을 내고날 줄이야. 블라인드 처리된 댓글입니다. 사열 쓰고 먹는 게 나은가? 어둠이는 살짝 천천히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향로 때문에. 냠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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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슬슬이다 이거. 천천히 잡아. 그런 일은 없다. 샐러드를 시켰는데 이미 오고 있다면 프리미엄. 프리미엄. 난생 처음 듣는 소리들도 봤네. 광기 강화야. 광기에 광기 들어가는 개 같은 일 없는데. 가면 모두를 둠.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일폼에 광기 넣는 게 베스트인데, 그러면은 그냥 깨는 거라. 사혈 아끼면서 하는 건 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사혈을 쓰고 불조약으로 돌리고 파워도 불조약으로 태우고 약사를 태우는 게 맞았나? 광기가 하나밖에 없다. 백조와 쓰리 샐러드 가격 가서 하는 대화 풀 있죠? 샐러드도? 어. 너도? 재물 써야 되고
적어도 흘려보내기에는 광기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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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사열 태울까? 사열 태우는 게 아니다 아닌가? 아닐걸 아니 흘레 0코면은 그냥 사열 태우고 불조약 쓰면서 아닌데 사열을 그냥 계속 쓰면서 3댐씩 맞으면서 해야겠는데 뭐 맞아봤자 3댐밖에 안 맞는데 맞으면서 하자 안 쓰면 더 세게 맞잖아 엔더그래프 얘는 데카가 장장 넣어주니까 훨씬 낫지 아 드디어 몸통이나 청탑 타라 통마법사 아크리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칼로 싸우는 아크를 보게 되어 기뻐요. 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응, 금마법 아니고 별마법이야. 지금 아클 손바닥에서 계속 피 뽑느라 손바닥 구멍나게 생겼어. 사혈로 뽑아낸 아이언클래드 쇠했나보 충분히 강한 우리는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충분히 어떻게 할까? 그냥 맞을까?
상방향으로 사스텍. 상방전에서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12퍼 옆에 상점주인 난관 극복 내놔라. 좋은 사운드로 말할 듯. 곰돌이 부와 스파킹이 남을 총으로 쏘면 프랑켄 쥐 타임. 이건 뭔 소리야?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만 이제. 디노아 강화할까? 어서 나가요! 나가요! 모두 다 나가! 중요한 순간을 망치잖아! 홈타 강화해야 됨, 디노아 강화해야 됨. 그것도 아니면 흘려보내기 강화. 젠 펀지밭. 아니? 구급상자 안 할 건데? 드로 두 장 봐주는데 왜 지금? 어이가 없네. 지워 이걸로. 다 지우면 돌아간다. 아프다. 이제 향컨이 중요한 수준인데. 얼마? 휴. 좋구요. 흘려보내기에 넣으려면 실력이 좀 필요한데. 아니다, 그냥 다 지우면 되는구나. 시작 설계주는 기본 덱을 다 지웠는데 꿀치거리는 하나도 안 지우고 수비는 하나 남겼네요. 꿀치거리가 제일 좋은 카드고 그 다음이 수비 꼴찌가 타격과 감타 맞나. 놀라운 결론에 다 다르셨구만. 불주약 이거 어떻게 치우지? 쓰면 치워지는구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개꿀. 아, 내 체력. 3스택이면 4스택이 제일 낫겠지. 4스택으로 하고 대중식 해보고. 아, 근데 4스택 하면은 이게 노네. 3스택 하자.
뭐야? 드롭이 쏜다. 성적이 나와도 안 못하는 이유는 내 성적이라서. 흑흑. 그엔 제 성적이에요. 디노아 써야 되니까 드롤 하자. 에너지가 없네. 진화 충격파 무감각 까비. 침장 잡은 걸 16개월이네요. 비피도 지워야 되는 거 아님? 피비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망할. 0 곱하기 15인데 향로임. 어. 이제 뭐 지워야 됨? 하혈 지워야 되나? 안 지워도 되네. 엽수장이니까. 김장어적배가 아닌 이거 유튜브 각서된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채널 아닙니다. 이런 채널 아니라고 참고하시라고. 싫어요 누르고 싶은 유튜브쟁이면 대충 키울게요. 싫어요 1위 영상 되는 거 아닌가. 딱 붙는 거 아님? 아 이거 그냥 TP 때리면 되네. 피에는 피. 맛은 대단히 안정적이야. 펜퍼그래프 150들 진흙탕 싸움 했네. 330힐. 앉았어. 편지칼 100. 술과 커피는 안 팝니다. 를 네 글자로 하면 주차금지. 주차금지. 와 2,661점. 이걸 또 막차라고. 막차에 타네.